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로콘을 기운 강남 불교법 법정법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서원을 세웠습니다. 12년 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대만 등에서 제작한 활자본 대장경에 모본이 되었고 2007년 6월에는 눈에서 외세의 강탈과 폭국의 위기를 막기도 하였지만 민족의 불심으로 이를 극복하였고 해방 후에는 불안을 내어 주십시오. 고국의 염원, 통일의 염원으로 8만 이 팔만대장경 판각 천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국남불교도 합동법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법회는 우리 민족이 우수한 문화 전통을 내외 논리 시연하는 이런 좋은 계기로 되고 또한 이제 그 이 북과 남 사이 이 관계를 개선하고 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좋은 기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자리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나무에다 감는 팔자고 요거는 빼가지고 이제 찍는 거죠. 이 팔만대장경의 이 정신이 바로 이게 남북 통일을 앞당기는 그러한 매개체가 아닌가.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의 이 정신이 바로 그 인류의 평화와 그리고 인류의 행복을 앞당기는 그러한 문화재가 아닌가. 그래서 그 가치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너무나 푸근하고 정말 이 묘양산이나 가야산이나 묘양산 부처님이나 가야산 부처님이 다 같은 부처님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럼 남측 끝나 겠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현수막 하나 들고 도착했습니다. 너무 근데 표정들이 좀 어둡습니다.